안녕하세요. 믿을 수 없게도 벌써 7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 칵테일 마지막 편을 들고 왔어요. 앞에 두 편에서는 달달하고 예쁘고 알록달록한 칵테일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제 취향을 반영해서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칵테일을 4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잔씩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저희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카이피리냐의 허브와 통후추를 잔뜩 넣고 한잔 만들어 볼게요. 저는 바질, 통후추, 로즈마리, 애플민트, 파슬리 이렇게 다섯 가지를 넣고 만들었는데 취향에 맞게 좋아하는 향신료를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질은 꼭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칵테일 만들기 전에 우선 소금으로 리밍하고 시작할게요. 잔 입구에 라임 조각을 살짝 바르고 소금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제 쉐이커에 재료 하나씩 넣을 건데요. 먼저 라임은 즙을 내 쉐이커에 넣어줍니다. 취향에 맞게 허브를 가득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바질을 좀 듬뿍 넣고 애플민트랑 로즈마리, 파슬리는 조금씩 넣었어요. 카샤사 이온스 넣고 머들링해줍니다. 후추도 듬뿍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설탕 넉넉히 넣고 쉐이킹합니다. 허브 카이피리냐라고 이름을 짓긴 했는데 그냥 건강주스라고 해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허브향이 가득 나면서 달달하고 시원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는 않겠지만 왠지 소화를 도울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바질 향에 더해 파슬리 향이 은은히 나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이탈리안 파슬리 좋아하는 분들은 바질보다는 파슬리를 더 넉넉히 넣고 만드시는 걸 추천해요. 다음으로는 키위와 얼음을 넣고 갈아서 시원한 다이키리를 한잔 만들어 봤어요. 키위가 칵테일에 잘 쓰이는 과일은 아니라서 약간 모험이기는 했는데 키위랑 럼이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키위는 미리 손질한 다음 살짝 얼려서 사용했습니다. 블렌더에 럼 2온스, 시럽 1온스, 라임즙 0.5온스, 키위를 넣은 다음 얼음 한 스쿱을 넣고 바로 블렌더로 갈아줍니다. 잔에 쭉 담은 다음 간단히 가니쉬를 하면 완성이에요. 여름에도 잘 어울리고 달달한 칵테일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맛이었어요. 처음 마시면 술맛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그냥 키위 스무디 같은데 끝에 달달한 럼향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키위랑 잘 어울리는 다른 과일을 조금 섞거나 민트를 약간 더해도 좋을 것 같고 술을 정말 잘 못하는 분들은 럼을 줄이고 키위를 늘려서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네크로맨서라는 상당히 다크한 이름의 칵테일인데요. 이건 예전에 발견하고 어딘가에 적어뒀다가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혼자 만들어 봤어요. 상당히 독특한 조합이면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소개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재료의 비율은 만들어보고 제 입맛에 맞게 조정했어요. 쉐이커에 얼음과 압생트 0.7온스, 진 0.5온스, 릴레블랑 1온스, 생제르맹 0.7온스, 라임즙 0.7온스를 넣고 쉐이킹합니다. 잔은 미리 냉동실에 넣어뒀다 꺼내왔어요. 쭉 담고 간단히 레몬피를 더하면 완성입니다.
색도 너무 예쁘고 향긋할 것 같이 생겼는데 왜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지? 하면서 한입 마시면 바로 납득이 되는 맛입니다. 처음 마시면 라임의 시큼한 맛과 향으로 시작되는데 이어서 약간 향긋하다 바로 압생트가 훅 들어옵니다. 압생트 특유의 약초 향과 생제르맹 향이 합해져서 살짝 한약 같은 맛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큼하기도 하고 저는 압생트를 싫어하지는 않아서 간혹 마시는데 리니는 이거 한입 마시더니 즐겁하더라고요. 향 강하거나 독한 술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차향이 솔솔 나는 진피즈를 한 잔 만들어 볼게요. 진에 차를 우렸다는 거 외에는 원래 진피즈와 전부 똑같으니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차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커에 얼음과 진 1.5온스, 시럽 0.5온스, 레몬즙 0.7온스 넣고 쉐이킹합니다. 잔에 얼음 넣고 쭉 채운 다음 탄산수로 채워줍니다. 가볍게 섞은 다음 간단히 가니쉬를 더하면 완성이에요. 재료가 간단한 거 비해 맛이 진짜 괜찮아서 저도 만들어보고 엄청 만족했어요. 산뜻하고 시원하면서도 녹차향이 솔솔 나서 진짜 여름에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술맛이 분명 살짝 나긴 하지만 술보다는 뭔가 술향이 나는 차를 마시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차의 씁쓸한 맛 때문에 레몬의 단맛이 더 부각돼서 시럽을 더 적게 넣어도 오히려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싱그러운 칵테일 4잔 만들어봤는데요. 늘상 말하듯 저는 단 칵테일보다는 향이 강하고 좀 술스러운 술을 좋아하는 터라 아무래도 이번 영상에 등장한 칵테일들이 가장 취향에 잘 맞았네요.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배제하고도 오늘 소개한 칵테일들은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들이니까 저랑 취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색다른 칵테일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던 칵테일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기도 했고 오랜만에 다양한 칵테일을 만들어봐서 저희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 이번 여름을 보내는데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번 주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